야! 틱톡 도둑질 좀 안 하게 해라! Good morning.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WWDC 2020에서 새롭게 공개된 iOS 14 개발자분들을 대상으로 베타가 배포되기 시작했고 퍼블릭 베타는 7월부터 정식 업데이트는 가을에 업데이트될 예정인데 이전과 동일하게 아이폰 12가 출시될 때 함께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건 이번에 진짜 전설이다라는 드립이 이제 먹힐 것 같은데 iOS 14는 아이폰 6S, 아이폰 SE 1세대부터 모두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9, 10, 11, 12, 13, 14 아이폰 6S 기준으로 대규모 업데이트가 총 5번이나 이루어진 거예요. 설마 내년까지? 그리고 오늘은 iOS 14에서 달라진 20가지와 후기를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 신기하다고 업데이트나 하지 마세요. 아직까지 베타이기 때문에 버그가 많아서 화날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새롭게 추가된 위젯입니다. 기존 iOS에서는 없던 위젯이 이번에 새롭게 들어오게 되었는데 기존 안드로이드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애플의 방식대로 새롭게 위젯이 추가되었습니다. 위젯은 왼쪽으로 꾹 밀게 되면 이렇게 기본적인 위젯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필요한 위젯이 있다면 이렇게 꾹 눌러서 이렇게 옮겨서 에어팟과 케이스의 배터리까지 내가 연결한 장비에 대한 배터리는 여기에 모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위젯 편집이라고 나와서 해당 위젯에 대한 상세한 설정, 설치된 위젯들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본 앱밖에 없는데 아마 정식 버전이 나오면 여러가지 서드파티의 위젯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만약 내가 여기서 피트니스 위젯을 넣고 싶다, 그럼 이렇게 이제 사이즈별로 위젯이 나오게 되는데 그냥 바탕화면에 끌어놓으면 꺼낼 수 있는 것이죠. 위젯은 왼쪽, 오른쪽, 그리고 상하단에 배치를 할 수 있고 위젯이 아이콘 중앙에 배치가 되진 않습니다. 하나? 왜 얘는 안 들어가니? 둘? 셋! 여기서도 스크롤을 하면서 이제 다른 위젯을 이렇게 빠르게 변환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위젯은 애플이 통일성 있게 만들어서인지 기존 안드로이드에 비해 깔끔한 위젯의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아직까지 자유도에 있어서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롭게 생긴 앱 보관함인데 이것도 갤럭시,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에도 원래 있는 기능이죠. 예를 들어 홈페이지에서 오른쪽으로 꾹 밀게 되면 이렇게 만약 창의력에 있는 앱을 누르면 자동으로 분류한 앱들의 목록을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다른 것도 똑같이 이렇게 뭐 엔터테인먼트 이런 식으로 모두 자동으로 분류해서 이렇게 뭔가 폴더처럼 앱 서랍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기본 앱을 지우게 된다면 앱 제거를 눌렀을 때 바로 삭제하는 게 아니라 보관함에 추가가 되면서 이제 홈스크린에서는 사라지는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다음은 홈페이지 편집입니다. 이렇게 홈페이지를 전환할 수 있지만 이제는 이 페이지를 안드로이드처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만약 여기 있는 것을 누르면 이렇게 페이지 편집 화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앱을 숨기고 싶다, 그럼 여기 있는 체크 버튼을 풀게 되면 이렇게 페이지를 숨길 수 있는 것이죠. 메인 페이지를 빼고 모두 제거하게 되면 이렇게 바로 앱 보관함이 나오면서 깔끔한 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요 앱 페이지의 편집에서 순서를 빠르게 옮길 수는 없습니다. 활성화, 비활성화만 해줄 수 있는 것이죠. 다음은 드디어 iOS에서도 PIP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Picture in Picture라고 해서 안드로이드 폰에서 유튜브나 트위치를 볼 때 유튜브에서 영상을 재생하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홈 화면으로 나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서야 iOS에 PIP 기능이 생겼습니다. 위아래로 창을 옮길 수 있고 이것도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뭐 작게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키울 수도 있고 완전히 크게 키울 수도 있고 왼쪽으로 밀고 다시 오른쪽으로 밀고 잠시 동안 옆에다가 숨길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드디어 안드로이드에서 쓰던 PIP 기능이 iOS에 들어왔다는 것은 굉장히 편한 거고 여기서도 조금 아쉬운 건 아이패드 OS에서 가로가 아닌 세로로 돌렸을 때도 스플릿 뷰를 지원하면 더 좋은데 그 기능은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좀 유용한 뒷면 탭 기능입니다. 이거는 손쉬운 사용, 터치, 뒷면 탭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서 이중 탭, 삼중 탭 했을 때 약간 단축키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톡톡 스크린샷 찍고 내가 제어 센터로 선택을 하게 되면 톡톡톡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아이폰 10 이상
홈버튼이 있는 아이폰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이로스코프만으로 지원하는 기능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은 카메라 앱도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기본적인 기능은 동일하지만 UI가 조금 변경된 것인데 노출도 여기서 바로 설정을 해줄 수 있도록 조금 더 편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노출을 임으로 설정했을 때는 왼쪽 상단에 노출이 얼마나 변경되었는지 나오게 되고, 설정에서 카메라로 가보면 여기에 고속 연사 촬영으로 음량 높이기 사용이라는 옵션이 새롭게 생겼고, 또 전면 카메라 좌우 방향 유지라는 셀카를 많이 찍으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요 기능이 iOS 1도 아니고 14에서 생기게 되었어요. 다음은 시리와 번역 기능입니다. 풀스크린을 사용하면서 시리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하단에 시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약간 빅스비의 느낌이 나도록 이제 하단에 이렇게 시리가 이제 음성을 듣고 있으면 조금 재밌는 애니메이션이 나오는데, 난 배가 고파. 제가 도와드릴게요. 결과에 대한 것도 팝업창으로 나오게 되고, 내일 오후 4시에 미팅 잡아줘. 알겠습니다. 캘린더에 내일 오후 4시부터. 또 iOS의 번역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 번역 기능은 그냥 시리를 사용해도 되고 이 번역 앱을 사용해도 되는데, 얘는 구글이나 파파고와 연동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애플 자체의 번역 기술을 사용합니다. 무려 이것은 11개국의 언어를 지원하는데 심지어 한국어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 번역해줘. 영어로 고민은 배송을 늦출 분의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Who makes a delay in delivery? 아이폰 12 나올 때까지 갤럭시로 존버 탄다. I can't get to the call lock until the top of iPhone. 갤럭시 살까 아이폰 살까? Do you want an iPhone to buy a Galaxy? 아직은 베타라서 그런지 완벽하진 않지만 또 꽤 좋게 번역을 해줄 때도 있습니다. 마, 니 돌았나? 마, I think you're crazy. 심지어 얘는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사용이 가능한데, 만약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때는 해당 언어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언어에 대한 데이터량은 많지 않고 모델을 사용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다른 기술과는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은 애플 카키입니다. 그렇게 이제 아이폰을 자동차 키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죠. 카키는 애플페이처럼 애플 월렛에 들어가게 되고, 이것도 아이메시지로 차키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를 해줄 수 있어요. 심지어 권한도 설정해줄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아이폰을 잃어버린다면 아이클라우드 계정으로 카키를 삭제해줄 수도 있고, 기본적인 원리는 NFC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문을 열 때도 NFC, 시동을 걸 때는 NFC, 그러니까 무선 충전 존 위에 올려놓으면 시동을 걸 수 있는 것이죠. 이것만 본다면 현대차가 지금 지원하는 그 디지털 키와 거의 비슷해요. 이것은 애플워치도 지원하고 iOS 14가 아니라 iOS 13에서도 업데이트로 추후 지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현대차도 업데이트로 지원해줄지가 좀 궁금하고, 그리고 내년에는 주변의 사물을 더 정확하게 찾는 초광대역 유언칩을 이용해서 주머니에서 꺼내지 않더라도 차를 열거나 시동을 거는 기능도 제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년부터 출시되는 신차에 이 표준을 적용한다고 해요. 실제 데모는 BMW 차량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현재 BMW의 에서 지원되는 차량은 7월부터 제작된 차량부터 디지털 키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는 5시리즈 이상부터 지원을 하겠죠. 다음은 에어팟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오토매틱 스위칭이라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흔히 말해 멀티 페어링이랑 비슷한 기술이에요. 하지만 진짜 멀티 페어링은 아니고 iOS 기기간 iCloud 계정을 통해서 이것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만약 아이폰에서 사용하고 있다가 만약 아이패드에서 영상을 본다, 그럼 자동으로 아이패드에 에어팟이 페어링되고, 만약 다시 아이폰에서 전화가 온다면 아이폰에 페어링을 붙는, 그러니까 더 사용하기 편하게 자동으로 페어링을 해주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설정, 손쉬운 사용, 오디오 시각 효과에서 헤드폰 조절로 들어가면 더 세세하게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균형 있는 톤, 목소리 범위, 선명도, 강도 설정을 해줄 수 있고, 오디오 설정 사용자화를 누르게 된다면 여기서 기존보다 더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추후에 공간과 오디오라는 게 새롭게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에어팟 프로만 지원을 하고 5.1 채널과 7.1 채널로 인코딩된 콘텐츠에서 작동을 하고, 돌비 애트모스도 이제 에어팟 프로로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지향성 오디오 필터와 양쪽 귀가 받아들이는 주파수를 미묘하게 조정해서 모션 추적까지 더해 공간감 있는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머리의 움직임, 그러니까 이제 가속도계와 자이로스코프를 이용해서 이것도 계산해서 내가 버스를 타거나 비행기를 탈 때도 거기에 다 맞춰서 조절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아이폰 배터리 최저가 충전과 동일하게 에어팟도 배터리 최저가 충전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어팟도 배터리를 관리를 해주니까 배터리 수명을 더 오래 쓸 수 있는 것이죠. 소리 인식 기능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요거를 켰을 경우에는 사운드, 가전제품 소리, 자동차 견적 소리, 아니면 노크 소리,
이런 것을 세팅해두게 된다면 이 소리가 났을 때 아이폰에서 알려주는 기능이에요. 또 이어폰이나 헤드셋을 연결했을 때 실시간 듣기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기능을 켰을 때는 밖에 있는 소리가 이 이어폰을 통해서 한 번 더 들리게 돼요. 다음은 드디어 iOS에서도 콜바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전화가 오면 풀스크린으로 뜨게 되지만 이제 안드로이드처럼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을 때 위에 팝업 형태로 뜬다는 것이죠. 다음은 메시지도 강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메시지, 알고 있는 발신자, 알 수 없는 발신자로 이제는 구분해서 볼 수가 있고 멘션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요거는 이미 카카오톡에서도 좀 많이 쓰여지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단체 iMessage를 쓰고 있을 때 나를 부르게 되면 그때만 알림이 오도록 설정할 수도 있고 만약 많은 대화 중에서도 한 사람에게 아니면 그 문장에 대해서만 답을 하고 싶을 때도 그냥 꾹 눌러서 그 사람에게 다이렉트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정리해서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놨죠. 필요하다면 상단 고정도 할 수 있고 여기서도 여러 가지의 미모지 설정을 더 세세하게 해줄 수도 있고 마스크를 쓸 수 있는 마스크 기능까지 더 추가되었어요. 사실 미모지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자주 활용하고 있거든요. 친구들이랑 iMessage를 보낼 때 좀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이거를 더 세세하게 꾸밀 수 있게 된 것도 좋아요. 다음은 사파리의 보안 기능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기존과 다르게 상단을 클릭하게 되면 트래킹 리포트라고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내가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내 개인정보가 어떠한 사이트에서 어떻게 추적되는지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다음은 새롭게 생긴 앱 클립입니다. 이것은 필요한 순간 탐색될 수 있도록 보완된 것인데 모든 것은 속도를 위해 만들어진 작은 앱입니다. 필요할 때는 풀버전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앱을 직접 다운로드하지 않고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앱의 용량은 10MB 미만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만약 30일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삭제가 되고 사용법은 해당 전용 코드를 스캔하거나 NFC 스캔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뭐 스쿠터 대여하기, 커피 구입하기, 주차 요금 내기 같이 앱을 설치하지 않고 간단히 팝업 형식으로 뜨면서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도 사인인 위드 애플로 빠른 로그인 그리고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하지만 한국은 애플페이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NFC 그 단말기가 문제라면 QR코드를 활용해서 애플페이를 쓸 수도 있겠는데요? 다음 건강 앱도 강화되었습니다. 새롭게 생긴 것은 애플워치와 마찬가지로 수면 추적 기능이 생겼는데 애플워치를 쓰지 않더라도 얘가 어느 정도 관리를 기록해 줄 수 있어요. 뭐 목표 수면 설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시간을 정해서 만들어 줄 수 있고 새로운 건강 추적 기능이 조금 더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애플 지도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반길 것은 예를 들어 오르막길이나 계단을 파악해서 자전거를 타고 갈 때 길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건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상하이와 베이징에서만 지원을 하고 또 전기차를 타고 있다면 목적지 중간에 전기 충전소까지 들릴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카카오 맵이 최고예요. 다음은 개인 보안에 대한 권한이 강화되었습니다. 사인인 위드 애플에 대한 반응도 꽤 좋았는데 예를 들어 페이스북에서 사진을 올릴 때 액세스 허용이 있는데 사진에 대한 접근 권한이 더 강화된 거예요. 사진에 대한 모든 권한을 활성화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사진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설정한 사진 하나만 권한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iOS 14와 iPadOS 14에서는 모든 앱이 트래킹을 사용할 때 모두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앱에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 옵션을 켜고 끔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카카오에서 정확한 위치를 켜게 되면 실제로 GPS 정보를 이용해서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게 되지만 만약에 이 기능을 끄게 된다면 주변에 있는 관공서와 같은 곳의 위치를 잡아버려요. 이것도 앱마다 정확한 위치에 대한 권한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와 카메라 녹음에 대해서도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변경되었어요. 아까 눈치 채셨을 수도 있는데 모든 앱에서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게 된다면 오른쪽 상단에 초록불이 들어오게 되고 지금은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황색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화면이 꺼져 있다면 나오지는 않아요. 요거는 이제 전 후면에 상관없이 백그라운드에서 사용하고 있을 때는 항상 불이 들어오게 되고 또 이게 어떠한 앱에서 썼는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어 센터를 내리게 되면 위쪽에 마이크는 어디에서 사용했다. 만약 인스타에서 카메라를 사용하게 된다면 초록불이 뜨게 되고 제어 센터를 내렸을 때 인스타에서 카메라 앱을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앱에서 뭐 카메라나 녹음 기능이 사용될 수 있는데 이것을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iOS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자잘하게 변경된 기능은 일단 홈킷이 제어센터에서 빠르게 조절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고 복사 붙여넣기를 할 때 내가 이 정보를 복사해서 메시지에 넣게 되면 어디서 복사해서 어디에 붙여넣었는지 위에 팝업으로 뜨게 됩니다. 또 알람을 설정할 때 기존에는 스크롤 방식을 지원했지만 지금은 그냥 숫자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뒤로 가기 버튼을 사용할 때 꾹 누르게 되면
내가 들어왔던 과정들을 더 빠르게 앞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애플 뮤직뿐만이 아니라 앱스토어도 가족끼리 공유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고, 블루투스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이름을 변경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뭐 에어팟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기들도 블루투스의 이름도 변경해줄 수 있습니다. 이번 iOS 14에서는 정말 많은 기능들과 수정사항이 이루어졌는데 오늘은 조금 더 유용한 아니면 많이 사용하게 될 것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느낀 거지만 안드로이드는 iOS와 비슷하게 닮아가려 하고 iOS는 반대로 안드로이드와 닮아가려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아이폰을 사용하는 유저분들은 더 많은 기능, 더 편리한 기능들이 많이 생겼고 특히 애플은 보안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진짜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아니면 어떠한 앱에서 트래킹이 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을 사용자가 더 쉽게 알려줄 수 있도록 기능이 강화된 것 같아요. 알고 보면 타사에 있는 기능인데 애플은 이것을 더 예쁘고 쓸모있게 만드는 것도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WWDC를 보면서 느낀 게 좋은 기능은 많은데 한국에서 쓸 수 없는 기능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이번은 베타 1이지만 아마 베타 2, 베타 3로 가면서 이제 기능이 삭제되거나 더 추가되는 기능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더 유용한 기능이 생기게 된다면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안드로이드에 있는 기능들이 많은데 아이폰에서 써보면 되게 부드럽고 예쁘기는 해요. 이것이 바로 내가 앱 등이로 만들게 하는 묘한 매력인가요?